정부는 919 평양 공동선언 즉각 이행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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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한은 사태 악화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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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은 남북협력 방해 말라! 방해 말라! 방해 말라! 방해 말라! 결과의 행위는 지나쳤고 자제되지 못한 부분이 대단히 좀 개탄스럽지만 원인은 우리 정부 쪽에서 만들어낸 부분이 있죠. 그건 왜냐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한 4.27, 9.19 그 합의에 대한 이행이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. 미국이 반대하고 미국이 막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그렇더라도 어느 것 하나 합의 이행이 안 돼서 아마 상당히 남측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고 좀 분노하던 상태에서 전단 문제가 하나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. 왜? 전단은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막았던 건데 그것을 방치하냐라고 해서 어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죠. 그러니까 전단 살포하는 쓰레기들과 무기난 자들에게 대한 내리는 벌이다.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북측의 당국에 직접 말을 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들은 아주 환호했을 겁니다. 그거 부서지는 거 보고. 왜?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은 남북 간의 협력 관계가 훼손되고 남북이 적대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오히려 가슴이 미어지고 잠 못 이루면서 좀 고뇌했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것을 북측 당국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김영철 위원장이라든가 지금의 리선권 외무상이 한계 일라 저한테도 그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 어조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상당히 그때 당시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측에서는 불만스러웠었다는 얘기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고위급 회담에서 대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얘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에서는 그게 고려되지를 않았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차원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 합의를 했는데 4.27, 9.19 그 선언이 2년여 동안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데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이유가 또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북미 회담에 이제 상당히 치중했었던 것을 좀 이렇게 지향을 하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찾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신년사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렇게 대처를 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단초를 가져왔다라는 그 측면에서 4.27, 9.19 이 선언을 우리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이행을 하라는 우리 기업인들의 요구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